이 코인 사면 1000% 갑니다. 회원님이 잃으신 손실 금방 복구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 손실 복구를 해줄게요 하고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매일 코인 상담을 하고 보면 코인 사기를 많이 당하신 분이 많죠. 그런데 요즘에 업비트 코인장이 어떻습니까? 다시 비트코인이 전고를 돌파하면서 막 상승장이 오고 있죠. 그럼 상승장이면 그냥 비트코인을 1000만 원치 사서 놔두면 되는데 사람 마음이 또안 그렇죠. 비트코인이 10% 오르는데 오늘 같은 경우 뭐 시바이누 코인이 막 30% 오른다, 40% 오른다 그러면 아니 이거는 내가 1000만 원 넣으면 400만 원 버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돈을 쉽게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 하면서 갑자기 숫자 노름에 혹해서 돈을 막 넣게 됩니다. 막 넣었다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상승빔이 오고 급하게 상승하는 것들은 결국 급하게 또 하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코인에 탔다가 급락을 하면 또 그만큼 잃게 되는 거죠. 그거 이상 더확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상승하는 중간에 탔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 그 처음에 상승분까지 모두 반납을 하게 되는 코인 시장의 뭐 말하자면 그런 세력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인 투자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거나 부정적 으로 보거나 이런 입장이 전혀 아니거든요. 향후 뭐 CBDC 관련도 있고 비트코인 지금 ETF도 승인이 됐잖아요. 향후에 여러 가지 ETF들이 승인돼서 결국에는 이 가상 자산도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제도권 하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래서 빨리 제도권 하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이런 상승장에도 돈을 잃는 사람들이 많더라. 돈을 많이 잃었으면 그 사기꾼들이 손실 복구를 해주겠다면서 들러붙기 마련입니다. 사기꾼의 그런 말장난에 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돈을 잃었기 때문이죠. 내가 잃은 돈이 한 3천만 원 되는데 이거를 빨리 복구를 하게 해준다더라라고 하면서 그 사기꾼의 말장난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본인이 잃은 그 손실을 빨리 복구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손실 복구를 해줄게요 하고 말을 하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수백 건의 상담을 했는데 다 손실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똑같죠. 이 코인 사면 1000% 갑니다. 2000% 갑니다. 회원님이 잃으신 손실 금방 복구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잃은 사람 입장에서는 다급하니까 빨리 손실을 복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또 돈을 투입하게 되죠. 돈을 더 투입하는 순간 그 돈마저 날리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말하자면 상승장에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만 원다 잃었다. 10만 원, 만원 됐다. 더 이상 돈을 투입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복구해준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반드시 사기꾼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사기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기는 결국 금전에 관한 것이잖아요. 결국 이제 돈, 우리 인생에 지금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주제 돈인데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너무 공감하는 바가 많고 배운 바가 많아서 구독자님들께 이 구절을 꼭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모건 하우저라는 분이 이제 저자인데요. 돈의 심리학 책 중에 스토리 5번입니다.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이 부분의 문구를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책의 이 스토리 5번의 제일 앞단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파국은 피해야 한다. 파국을 피해야 한다라는 말을 처음에는 뭐 어떤 말이지? 뭐 너무 망하지 말란 뜻인가? 뭐 사실 이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뒤에 그 뜻을 읽고는 굉장히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돈 많이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어서 돈 투자하다가 돈을 잃고 또 사기당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원하는 것이 금전적 성공인데 금전적 성공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나는 생존이라고 말하겠다. 결국 금전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내가 생존한다는 거예요. 생존을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생존을 하지 않을 정도의 금전적인 파국은 막아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밑에 읽어보면 자본주의는 녹록치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이 별개이기 때문이다. 사실 예전에는 돈을 버는 것, 돈을 잃지 않는 것 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책을 또 읽고 나니까 역시 다른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 태도를 갖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잘 벌 수 있겠네. 나는 뭐 리스크도 감수 잘하고 낙천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것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잃지 않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재주를 요한다.
검소해야 하고 또한 돈을 벌 때만큼이나 빨리 돈이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번 돈의 적어도 일부는 행운의 덕임으로 과거의 성공을 되풀이할 거라 믿지 말고 절제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뭐 수천만 원씩 한 달에 벌어요. 그래도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수천만 원에 대해서 이 돈을 막 써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버니까 막 써도 되겠지 하고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거나 검소하거나 이런 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내가 쓰더라도 내가 그만큼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금전적 성공은 생존이다 라는 이제 멘트를 했잖아요. 생존은 이 자본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인데 살아남는다의 사고방식을 현실세계에 적용하면 핵심은 파산하지만 않는다면 큰 수익을 얻는다. 결국에는 파산할 정도로 내 돈을 투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 지금 코인 시장을 말씀드린 것이 코인 시장 뭐 돈을 뭐 천만 원만 넣어도 100배 가면 1억이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아 그럼 천만 원 먹을 게 뭐 있어? 올인해! 할 수 있죠. 그게 마치 적극적 사고 리스크를 감수한다. 왠지 긍정적인 느낌 같아요. 그래서 돈을 빚을 막 끌어서 이 코인 시장에 돈을 투입하는 겁니다. 결국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만약 그 빚을 얻은 돈이 전부 제로가 됐을 때 파국을 맞이했을 때까지 생각을 안 하고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큰 수익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파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렇게 2억 3억 내가 빚내서 투자해서 그 돈이 확 날아가면 파산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투자할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죠. 난 여기서 반드시 성공할 거야. 지금 코인 상승장이니까 이번에 투입했다가 지금 40억 벌고 나간 사람, 은퇴한 사람 파이어족이 있다는데 하면서 돈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강세장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이 천만 원을 코인을 사놨으면 1억이 됐을 텐데 이 천만 원을 그냥 갖고 있다. 그러면 왠지 9천만 원을 잃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격이 크게 오를 자산을 보유하고 싶어 한다. 강세장에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 보수적으로 보이고 스스로도 그런 느낌이 든다. 내가 뒤처졌다 이런 느낌. 그리고 그 훌륭한 자산들을 소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는 수익이 얼마인지 예리하게 의식하기 때문이다. 현금이 1년에 1%를 번다면 주식 수익률은 10%다. 9%의 격차 때문에 매일이 괴롭다. 지금은 여기서 주식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사실 미국장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엄청 상승률이 높죠. 그러면 수익률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돈을 현금을 갖고 있었을 때 하고 그 이자 차이를 계산을 하면 엄청나게 내가 손실을 본 것 같은 그런 괴로움에 나도 미국장 투자할 걸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현금 때문에 약세장에서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면 그 현금으로 인한 실제 수익률은 연간 1%가 아니라 그 몇 배일 수도 있다. 좋지 않은 시기에 그 절박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 파는 일을 한 번 막는 것이 크게 성공할 주식 수십 가지 고르는 것보다 평생 수익률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 저자께서 주장하시는 거는 좋은 주식을 사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팔지 말고 끝까지 쭉 가져 나가라, 오래 투자를 해라, 워렌 버핏처럼 복리 투자를 해라 이런 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급락을 해서 빚을 갚아야 돼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 또는 코인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끝까지 갖고 갔으면 이익이 나는 건데 이걸 팔아야 되면 그 손실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이다. 이 말이 제 머리를 띵 하고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매일 뭐 다이어리도 쓰고 계획도 세우고 연간 계획도 세우고 월간 계획도 세우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계획대로 계획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저는 계획대로 잘 안 되던데요. 그래서 계획이 뭐 금전 계획 같은 경우에요.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 코인을 지금 투자해서 말하자면 반토막 났을 때 어떻게 대비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할 때 반토막 난다. 이 코인을 샀을 때 이게 10배가 아니라 10%만 남는다. 이때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적정 범위 내에 있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 말이 어려운데 결국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란 말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내 계획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금전 계획을 꼭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플랜 B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이 저자가 수많은 도박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도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도박으로 뭐 수익을 얻는 사람도 잭팟 터뜨리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 상황이 정확히 일치할 때만 맞아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종종 안전마진이라 불리는 실수로 허용할 수 있는 여유는 사람들이 금융의사 결정을 할 때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검소한 생활, 유연한 사고, 느슨한 일정,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무엇이든 해당된다. 결국 안전마진을 갖는다는 것은 보수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것은 특정 수준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마진은 생존 확률을 높임으로써 주어진 리스크 수준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마진을 확보하라 이런 것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라 이런 뜻이에요. 보수적으로 투자하라. 단순히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비관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비관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도 무조건 낙관적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비관적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 수준에 맞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그 안전마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상담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그 안전마진 확보 없이 막 뛰어드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승장에도 반드시 안전마진 부분을 확보하고 움직이셔야 되지, 아 다시 때가 왔다 하고 다시 또 달려들면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이 말도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소송을 하는데 사람들의 반복된 실수로 인한 가정파탄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린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가 이렇게 느낀 깨달음, 또 이 책을 보면서 또 다시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봄 날씨니까 또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언제나 좀 평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또 행복하게 생활하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따로 내가 행복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오늘은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냥 삶이 원래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리나 변호사 또 구독하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